지난해 크레마티스 녹지 삽목을 했어요. 그리고 월동을 시킬 때 이제 그 어린 유묘니까 이런 식으로 화분에 흙이 있는 위에다 올려놓고 월동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월동 잘 났고요. 그래서 요거를 지금 분 작업을 해줄 거예요. 몇 개가 있습니다. 분 작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작업을 해봅니다. 자, 뿌리 보십시오. 뿌리 아주 근사하죠? 작업을 합니다. 이 화분의 하단 쪽에도 뿌리가 엄청나게 뚫고 나왔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단을 잘라주면 됩니다. 됐고요. 자, 그리고 이 뿌리에 그대로 심어도 뭐 크게 지장은 없지만 이 뿌리의 그 아래쪽에 잘려 있습니다. 그래서 그대로 심어도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뿌리 끝머리는 그 생장점이라는 게 골무처럼 된그 부분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잘라주면 옆에 그 털에서요, 겨털에서 다시 생장점들이 무섭게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세력이 더 좋아지니까요.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좋습니다. 뿌리의 그 생장점. 위에도 물론 그 생장점이라는 게 있고, 뿌리에도 골무처럼 생긴 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준비된 흙에다가 보이실까요? 이렇게 식재를 해주고 흙을 덮어줄 겁니다. 벌써 그 꽃이 여러 개 지금 왔으니까 아주, 네. 바로 또 꽃을 볼수 있을 겁니다. 자, 식재가 됐고요. 물을 충분히 줍니다. 한번 주고 10분이나 15분 후에 다 스며들으면 다시 한번더 주고요. 그래서 가급적 그 공기층이 없게 만들어 줍니다. 그리고 이제 지주를 해줄 거고요. 두 번째 물까지 다 주고 다 스며으면 마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흙으로 복토를 약간 해줍니다. 자, 이게 끝난 상태예요. 작업 아주 간단하게 마쳤습니다. 화분 몇개 해놨습니다. 6~7개 정도 되네요. 크레마티스 삽목은 숙지 삽목보다는 이렇게 녹지 삽목을 권해드립니다. 장마철에 하시면 딱 좋습니다. 장마철에 하시거나, 그 다음에 가을에 긴 비가 오는 때가 있어요. 가을 장마라고도 하는데, 그런 때 하시면 아주 이상할 정도로 잘 되는 게 크레마티스입니다. 네,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